질문. 잠복성 하지정맥류. 왠지 병명이 잠복성이 들어가니까 조금 무서운데 뭐 느낌은 실제로 어떨까요? 이제 하지정맥류는 이제 조기에 치료를 잘하면은 그렇게 위험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자분이 한번 또 이렇게 잠복성이란 말에 의문을 표시하던데 잠복성이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잠복성 결핵도 위험하듯이 잠복성이란 게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. 그렇다고 그렇게 무서운 병도 아니니까 무슨 뭐 암이라든지 그런 병에 비해서는 그냥 가벼운 병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진단 받으시고 가볍게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. 그 잠복성 하지정맥류의 뭐 특별한 증상 같은 거가 있을까요? 제일 대표적인 게 통증이겠죠. 잠을 못 잘 정도로 다리가 붓고 쥐 내리고 다리가 열감이 있거나 가렵거나 굉장히 많습니다. 뭐 다리가 시리다는 분도 있고요. 뭔가 다리가 불편하면은 이거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. 의심하면 바로 근처에 있는 병원이나 정형외과를 꼭 가야 되나요? 네. 보통은 되게 이제 다리가 무겁거나 불편하면은 되게 정형외과나 이제 통증의학과를 가겠죠. 이제 거기에서 치료가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맥류를 의심을 해야 되고요. 요즘은 다른 과 선생님들도 그걸 많이 이제 인지가 돼가지고 많이 보내주십니다, 저한테. 그러니까 약간 뭐 아픈데 통증의학과를 갔어요. 근데 근육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. 정형외과를 갔어. 뼈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. 근데 난 다리가 너무 잠이 못 잘 정도로 저리고 아픈 거예요. 그럴 때는 내 흉부외과를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고 또 생각해요. 아주 정확한 멘트입니다. 네. 예. 똑똑해 보이시죠? 아, 제가 좀 생각보다 똑똑해요. 그 제가 좀 환자분 영상 보면서 되게 좀 신기했던 게 자기가 원래 발냄새가 안 났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이번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좀 냄새가 난다고 하시던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? 그게 변화죠, 변화. 이게 이제 발냄새란 게 결국은 이거 왕성한 어떤 이거 젊은 사람들이 발냄새 많이 나잖아요. 아~ 네. 정맥순환이 잘 되니까 신진대사가 잘 돼가지고 땀도 좀 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무슨 균이 서식해서 나는 게 발냄새인데 부사다마라고 좋은 현상에 생기는 부작용을 할 수 있는데 발냄새 자체가 병은 아니죠. 젊고 건강한 체육인들한테 또 발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까?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면은 발냄새가 나중에 이게 개선되겠죠? 잘 씻으시면? 그거는 이제 또 그거는 또 제 전공이 아니라서 발냄새 전공은 또 누가 오늘을 해야 될까? 그거는 좀 애매하네요. 좀. 어쨌든 뭐 왕성한 세포 활동으로 인한 발냄새니까 건강해지셨다는 의미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. 그거는 족구 전문의도 아니고 그거는 좀 이게 또 의학의 하나의 또 네. 틈새네요. 네. 제가 또 원장님에게 또 그걸 드렸네요. 네. 좋은 질문입니다. 그런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나요? 그런 건 제가 처음 들었어요. 근데 안 씻으신 거 아니에요, 그분?